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주부요. 주부라는 개념과 술부라는 개념에 관해서 개념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문장이 길어질 때요. 그쵸? 문장이, 짧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길어질 때 이 주부하고 술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바로 또 어떻습니까?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I hope that she'll be back soon. 이런 예문이 나왔어요. 그럼 요 예문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대시요, 이 대시 접속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접속사라는 사실을 알면 접속사는 뭘 갖고 오죠? 문장을 갖고 옵니다.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갖고 와요. 그럼 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오형식, 그렇죠?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렇죠? 오형식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이 대절이요. 대절 어떻게 해요? 몇 형식이냐 한번 볼게요. She 주어죠. She will be 동사예요. She will be back. 이 전체 부분이 지금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래요. 어떻게? 빨리. 그죠? 빨리는 이 동사를 꾸며주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대절은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미리 이 가로를 쳐놨는데 이 가로 안에 이 대절은 결국 뭐야? 주어 동사 형태를 띠고 있는 일형식이라는 거죠. 일형식 형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문장이란 건 어때요? 이렇게 대절이 들어가 있을 때는 대절이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이 대절을 문장 속에 문장 성분으로 하나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때요? 이 전체 문장의 문장 성분을 파악해 해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I가 어떻습니까? I는 주어고요. 그죠? Hope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그죠? 나는 희망해. 뭘 희망해? That 이하 저를 희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that 안에만 보면 얘네들은 s 플러스 v의 일형식이지만 문장 전체로 본다면 이렇게 전체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I hope 나는 희망해. 뭘 희망해? that 이하절을 희망하니까. 그럼 이 that 이하절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주어에 걸려 있을까요? 아니면 동사에 걸려 있을까요? 주어에 걸렸으면 보고 동사에 걸렸으면 목적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어때요? 그녀가 돌아올 것을 빨리 돌아올 것을 내가 아니라 그녀가 빨리 돌아올 것을 희망해. 그죠? 동사에 걸려있네요. 희망해. 동사에 걸려있어요. 그럼 이 전체 대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object,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나는 희망해. 나는 희망해. 뭘 희망해? 대리하절을 희망해. 그쵸? 그럼 대리하절 해석해볼까요? She will be back soon. 그녀는 금방 돌아올 거야. 즉 뭐예요? 나는 그녀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희망해. 그쵸? 나는 그녀가 금방 돌아올 것을 희망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긴 문장에 독해라는 거 어때요? 요렇게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요렇게 전체 한 문장 전체의 문장 성분만 분석하실 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문장도 해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어때요? 이 문장에서 주부라는 건 어때요? 결국 S 플러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S 플러스 V 플러스 O 그쵸? 이렇게 문장 전체의 틀을 갖추고 있는 이 친구들이 주부가 되는 거고 술부는 여기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that 이하절 그쵸? that 이하절이 술부 즉 이 친구들이 술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대기하절이 술부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 I hope 좌좌좌 이렇게 크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S 플러스 V 플러스 O 이 삼형식이요. 삼형식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주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쵸?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몇 개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게 조금 더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요런 주부술부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문장을 제가 몇 개 더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제 예문을 한번 첫 번째를 가보면요,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주어 역할, 그죠? 예문 바로 갑니다. That he is a doctor is certain.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절이죠? 대절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 어 닥터 어디 걸려 있어? 그가 닥터고 닥터가 근 거잖아요. 그쵸? 즉
주어에 걸려있네요. 그럼 뭐야? 이 친구들은 보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해서 어떻습니까? 얘는 이 형식 문장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그죠? 되셨어요? 하지만 어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술부는요, 이 술부는 he is a doctor라는 술부는 여기서 이 형식 형태를 띄고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문장 형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절 전체가 주어로 쓰이고 있고요. 전체가 주어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is가 동사고요. 그죠? certain이 뭐예요? certain은 주어에 걸려있어요? 동사에 걸려있어요? 확실하다. 확실한 것이 그가 닥터인 거고, 그가 닥터인 게 확실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certain이 바로 뭡니까? 보호 형태가 되는 거죠. 즉, 이 친구도 전체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이 형식 문장 형태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요? That he is a doctor. 그건 뭐야? 그는 닥터다. 라는 것이 주어니까. 그죠? 그는 닥터다. 라는 것이 is certain.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가조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조 썼어요. 가조 개념 모르시는 분들 또 제 강의, 가조 진조 강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t is certain. 이것이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어떻습니까? 보호요. 이것이 확실해요. 근데 이것이 뭔지 모르죠? 뒤에 갖다 놨네요. 대디아절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certain that he is a doctor. 그가 의사라는 사실이 확실하다. 그래서 is은 is이 가조가 되겠고요. 진짜 주어는 어떻습니까? That he is a doctor라는 게 진주어, 그렇죠?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주어요. 진주어 역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또 어때요? 목적어 역할도 할 수가 있대요. 목적어. 예문 또 바로 갑니다. 예문 가시면요. You will find, 그렇죠? 너는 찾아낼 거야. 그죠? You will find 뭘? 대리하절. 그럼 또 대리하절 접속사 나왔습니다. 접속사 나왔으면 이 친구들도 대리하절 밑에 1단계로 먼저 문장 성분을 살펴볼게요. 그럼 수자는 주어고 is 동사고요. The perfect woman. 그죠? 그녀가 perfect woman인 거고 perfect woman이 그녀인 거고요. 보어죠? 그죠? 즉 뭡니까? 이 안에는 이 형식인 거네요. 되셨습니까? 이 형식이에요. 근데 이 글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you가 주어고요. will found가 찾아낼 거야. 그죠? 동사입니다. 그죠? 찾아낼 거고 뭘 찾아냅니까? 이 대기하절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수자는 완벽한 여자다라는 걸 찾아낼 거예요. 그럼 이 대절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동사 부분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동사 걸려 있으면 뭐다?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절 전체가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찾아낼 거야. 알 거야. 뭘? 대기하절. 대기하절은 뭐예요? Susan is the perfect woman for you. 수잔이 너한테 아주 perfect한 완벽한 여성이라는 것을 너는 알 거야, 찾아낼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 대절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대절 전체가 뭘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목적어, 그죠? object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되셨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내릴게요. 이러면 충분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다음 가면 또 뭘 할 수 있다? 보호 역할, 컴플리먼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니다. 예, 이제 또 예문을 바로 갑니다. The best part of this program, 그죠? The best part of program is that 또 이제 접속사 나왔습니다. 대절이에요. 대절 가시면 갑니다. 주어요. It can be used. can be used. 이것은 사용될 수가 있어요. 전체가 여기 동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에서? By the beginners. 그럼 뭐야? 그 beginner는 명사로 초심자, 초보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긴 뭐야? 주어 동사 형태의 일형식 문장입니다. 일형식 문장인데 어때? 전체를 봐야죠. 전체. 전체 보면 the best part of this program. 이 전체가 주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에요. 뭐에? 이 프로그램의 가장 뛰어난 부분. 이 프로그램의 가장 뛰어난 부분. 이 프로그램의 가장 뛰어난 점은 is가 본동사죠. 는 뭐예요? 그럼 주어고 비동사 몇 천식 동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일형식으로 쓰이는 경우 말고는 비동사는 어떻습니까? 이형식 동사라고 했죠.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뒤에 보호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the best part of this program. 가장 이 프로그램의 가장 뛰어난 점은 is 대리하절이다. 그럼 대리하절은 뭐야? It can be used by the beginners. 이 프로그램이 beginner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있다! 라는 점이다! 라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체가 주어, 동사, 보 해서 어떻습니까? 전체로 보자면 이 형식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문장을 길고 그렇죠? 장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폼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을 길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독해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경우에 이 개념, 주부하고 술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그 문장을 이제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석할 수 없게 되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